네, 안녕하세요. 최현미입니다. 네, 패서 프로 최현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라스베거스에 이런 한국 산이랑 많이 다르죠. 네, 다른 이 산을 한번 뛰어볼 텐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뭐 지리산, 한라산 빼고는 거의 다 뛰어봤는데 미국에 와서는 아직 이런 사막에 산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못 따라오는 관계로 제가 고프라를 들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사막인 만큼 너무 건조하고요. 마운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산을 뛰니까 숨 찬 것도 있는데 산을 많이 뛰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공기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함께 뛰실까요? Let's go! 제가 뛰는 도로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요. 돌이 아니면 그냥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힘드네요, 역시. 와, 지금 제 눈앞에 라스베거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저희 집은 아마 저쪽에 있고요. 저쪽 어딘가에 저희 집이 있을 거고. 네. 와, 진짜 걷기가 너무 힘드네요.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것이 제가 10대 때부터 진짜 아마추어 선수 생활 때부터 오르고 싶었던 무대 MGM부터 시작해 저기가 미국의 제일 번화가고요. 이게 라스베거스의 전부예요. 오늘은 산을 뛰어갔습니다. 모래와 돌로 섞여 있어서 뛰는 게 많이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주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심폐훈련이나 지구력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체험 삼아 뛰어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사막의 산을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어쨌거나 네, 오늘은 저는 다시 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뛰어서 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합 준비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볼살이나 뭐 이게 다 날아갈 거니까요.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